대한항공은 16일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린 2018-19 도드람 V리그 KB 손해보험과 경기에서 3-0으로 승리했습니다. 외인 가스파리니가 첫 경기와 달리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. 특히 강타와 연타를 적절히 섞어 쓰는 특유의 플레이를 뽐내며 2세트까지 공격 성공률 70%를 유지하는 대결을 보였습니다. 이날 대한항공에서는 가스파리니가 21점, 이어 윙스파이커 정지석이 16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한편 KB 손해보험은 경기 초반부터 악재를 맞았습니다. 바로 주전세터 황태기가 발목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. 1세트 14-17로 뒤진 상황에서 블로킹을 뛰고 내려오는 도중 팀원 이선규의 발을 밟았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가면서 교체됐습니다. 대한항공은 이날 경기와 함께 개막전에서 패했던 아픔을 딛고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